잘 쉬었고요. 커피 한 캔 마시고 네, 이제 출발합니다. 저의 2차 목적지는 일단 속초를 찍었어요. 가보죠. 가보죠. 가다가 차가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중간에 돌리면 되니까. 화학산 쪽으로 갔다가 테라로사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까 했었는데 일단 바다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아, 다른 차들은 엄청 시끄러운데 내 차는 너무 조용해. 앞머리 정리 좀 하고 이게 신호 때문인지 차량이 많은 건지 모르겠네요. 차량이 많다 생각되면 바로 돌려야겠습니다. 아, 역시 양면장은 바이크 궁금하다. 어떤 바이크가 있는지 좀 일단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시면 돼요. 웬만한 바이크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쿼터급, 미들급, 뭐 리터급 할 거 없이 다. 턱근 또 턱근 깜빡했어. 아, 왜 이렇게 턱근을 까먹는 것일까. 와, 반대편 막히네요. 우야스코 이따 더 막힐 텐데. 아, 신호 대기인 것 같은데 막히는 거 아니야? 앞에 개님께서 경치를 즐기면서 가고 계십니다. 날짜 좋다. 네, 여기서 양평 시내 쪽이 아니라 홍천 횡성 6번 국도를 타게 됩니다. 야, 이게 100km를 넘어가니까 주행풍 때문에 내 배기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어쩜 이렇게 안 들리니. 전기 바이크 타는 기분? 그 정도예요. 조심해서 타십시오. 예, 헬멧에서 가끔 딱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벌레가 부딪혀서 사망하는 소리입니다. 어, 고라니. 양양까지 136, 인제까지 75. 인제까지 1시간이면 가겠네. 지금 제가 여기서
속초 해변까지 2시간 찍히거든요. 2시간. 1시 50분 정도에 도착해서 1시 50분 도착해서 밥 먹고 이제 경기도 양평을 벗어나서 신당곡에, 여기가 바로 강원도의 적경지죠. 네, 이제 강원도로 들어왔습니다. 홍천 환영합니다. 저분들은 벌써 새벽에 속초를 찍고 돌아가시는 길인가? 부지런하시네요. 네, 여기가 며느리곡의 터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해서 44번을 타게 됩니다. 속초 원주 방면. 야, 이제 속초 해변까지 100km 남았네, 100km. 저렇게 가끔씩 다리를 벌려주시는 이유는 사타구니 쪽이 이제 뜨겁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은 네,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와, 속초까지 라이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저는 저거를 한여름에 7월 말에 해가지고 너무 더웠거든요. 34도 막 이럴 때 속초 양양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온몸이 새까맣게 익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빰바스 휴게소, 빰바스. 이모토 제가 그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안 옮겨가지고 너무 심심하네. 오로지 들리는 거라곤 주행풍과 내가 주절주절 떠드는 독백과 그리고 앞에 벌레들이 톡톡 터지는 소리와. 예, 홍천강입니다. 홍천강을 가로지르는 두촌교, 두촌교를 건널 예정입니다. 뭐 스크린에서 벌레가 톡톡 터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전 라이딩 하십시오. 카메라 액션캠에서만 안 터졌으면 좋겠어. 멋집니다. 조심해서 라이딩 하세요. 액션캠에서 터져버리면 진짜 실망이 너무 클 거예요. 네, 여기도 라이더 속초가 머지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계속 라이딩 하십시오. 네, 여기도 라이더분들 조심해서 타십시오. 응원합니다. 파이팅! 나도 무릎만 좀 괜찮았더라면. 하늘 내린 인재, 인재입니다. 네, 저기 네, 멋진 조각상들도 있고요. 야, 이제 엔진음이 들리네. 뭘 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예, 빙어의 고장 신남. 이게 지금 이쯤 오니까
바람이 4DX예요. 4DX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겠어. 막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요. 막 측면에서 때렸다가 정면에서 때렸다가 막 오른쪽에서 때렸다가 왼쪽에서 때렸다가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저는 이 다리 건널 때가 제일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딱 이쯤 와가지고 내려다 보일 때 저 풍경이 참 멋집니다. 이게 굳이 해외로 투어를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보기 좋은 데가 많고 경치 좋은 데 많고 그런 휴양시설 잘 돼 있는 데 많고 물론 뭐 해외 나가면 해외 그 나라만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지만 이국적인 그런 문화를 체험하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서 호텔에서만 묵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는 그냥 뭐 국내에서 호캉스 하는 이만 못하지 않나. 물론 그런 거 있죠.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되게 좋아요. 일 때문에 뭐 지방에 출장도 많이 다녔지만 출장도 많이 다니고 이쁜 도로들도 많이 달려보고 네, 정말 이쁜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게 지금 헬멧에 그냥 저 3M 듀얼락으로 바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삐딱선 타져 있어요. 제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정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라이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삐딱하게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그 편집 툴에서 로테이션을 방향을 돌려버리면 화각이 주변부가 많이 잘리거든요. 또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근데 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게 제가 원래 그 헬멧에 붙이는 그 마운트가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행방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그냥 하나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장착을 하면은 딱 그 좋은 각도에서 이렇게 기울어짐 없이 좋은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배터리가 다 돼서 잠깐 멈춰서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나로 1시간 가는 것 같아요. 1시간. 아, 이 그 손이 찌링찌링찌링 뭔가 띵찡 하는 그 찌링찡 이 진동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남아있네. 재밌구만. 다시 가볼까요? 여기는 인제터널.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여기서 다리도 살짝 벌려주고. 아 사타구니 냉각 땅입니다. 네 산세가 점점 험해지는 게 보이시죠? 저는 여기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속초 방면으로 꺾어져서 갑니다. 아, 중간에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다니 나도 참 대단하구만. 사실 여기가 속초 쪽이 화재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 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제 피해 입으시고 복구 때문에 복구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바이크 타고 가서 돌아다니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 아니면 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오는 게 그쪽에 도움을 드리는 건가, 저는 이제 후자를 택해서 이렇게 가는 길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게 한계 터널입니다. 보여드리고, 가서 또, 물에든 뭐, 순대든 뭐든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돌아가면은, 또 그 나름대로, 제가 도와드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신나게 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한 1.7km만 가면은 미시령 터널입니다. 옛길이 있는데 옛길에 있던 휴게소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제 없어졌다고 어제 들어온 제보입니다. 네, 지금 달리고 있는 데가 미시령 터널입니다. 네, 미시령 터널이 끝났습니다. 네, 멋진 산세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4k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료 게이지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멋있다. 예전에는 남산 터널 넘을 때도 걱정했거든요. 와,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10리터요. 10리터. 네. 와, 기름 탱크가 시원해. 아, 지금 보니까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네요. 카메라에도 벌레가 부딪혀가지고, 에이, 영상 다 망했네.
네, 속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네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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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148km, 2시간 27분. 바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스멜. 아, 좋네요. 바다를 보러 오다니. 안녕하세요. 티슈 하나 받아가세요. 예. 칼라 오션파크입니다. 물티슈. 바이크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티슈. 물티슈를 받았으니 또 홍보를 해야지. 하나라, 리센 오션파크. 분양한다는 건데. 아, 여기 분양에 참가할 돈이 있으면 좋겠다. 네, 서울 158km. 좋네요. 해변 액장. 여기 한번 찍을 거야? 찍을 거야, 여기서? 같이 찍을까, 다 같이? 이 부츠를 신고 이 모래밭을 들어가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즐길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바다를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노선. 아, 좋다. 이제 여기도 한 두 달 뒤면은 인파를 넘쳐나겠죠? 아, 좋네. 아, 여기 도대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지금 방금 표를 뽑았는데요. 대기 팀수 220팀이에요. 1분당 한 팀이 빠진다고 해도 220분. 3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걸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